챗GPT 초보자, 입문자분들은 제발 이 영상 보시길 바랍니다. 챗GPT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12가지 최신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챗GPT와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컨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챗GPT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 의해 챗GPT를 더 잘 쓰고 싶으시다면 재생 목록의 챗GPT에서 더 많은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챗GPT 초보자, 입문자분들은 제발 이 영상 보시길 바랍니다. 챗GPT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12가지 최신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픈AI가 개발한 챗GPT는 작년 11월 출시된 후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챗GPT를 통해 코드를 개발하고 마케팅 자료나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기업들은 수익 증대를 위해 챗GPT 전문 지식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체중 감량, 스케줄러, 건강관리 등 정말 수많은 방면에 걸쳐 챗GP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나 챗GPT는 항상 사용자가 원하는 바람직한 결과값을 도출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술적 오류가 담긴 정보를 제공하기 쉽상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용자가 챗GPT에 입력하는 프롬프트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프롬프트, 어떻게 해야 더 나은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지 12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챗GPT의 특정 역할을 할당하기. 사실 이는 워낙 잘 알려져 있는 방법 중 하나이며 저 또한 제 채널에서 몇 번 다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용자는 챗GPT가 담당하기를 원하는 일종의 페르소나를 부여해야 하며 이는 구체적인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수처럼 행동, 마케팅 전문가처럼 행동으로 프롬프트를 시작한 다음 원하는 결과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야 합니다. 둘, 한 번에 하나의 작업만 부여하기. 한 번에 너무 많은 작업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전문가로서 챗GPT가 고객에게 전달할 이메일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려면 간결하지만 상세하고 명확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당신은 마케터이며 당신의 목표는 A를 달성하기 위한 이메일 목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고객은 B 플랫폼을 사용해 도달하며 해당 니드를 위한 이상적인 클릭 유도 문안 아이디어를 작성해주세요. 처럼 말입니다. 셋, 이전 결과값을 기반으로 프롬프트 수정하기. 만약 챗GPT의 응답이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다면 가장 처음에 입력한 프롬프트를 조정, 수정하며 결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좋은 책을 추천해주세요 하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 모호하다면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와 비슷한 장르의 소설책을 하나 추천해주시겠어요? 와 같이 기존의 프롬프트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넷, 상황과 환경과 같은 맥락 제공하기. 챗GPT의 저녁 식사 레시피를 추천해주세요 라고 요청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보고자 하며 특히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간단한 저녁 메뉴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처럼 구체화시킨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섯, 결과값 세분화 요청하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롬프트는 구체적이고 맥락을 포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다소 긴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챗GPT를 통해 블로그 포스팅을 요청할 것이라면 바로 주제를 입력하며 블로그 포스팅을 입력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는 먼저 해당 주제와 관련된 SEO나 키워드 관련 작업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챗GPT에 직접 조언 요청하기. 챗GPT에 직접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결과값을 생성하기 위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챗GPT에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해야 하나요? 라고 말입니다. 이를 통해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편집 또는 수정을 거쳐 사용자가 원하는 최상의 값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 명확하고 정확하게 입력하기. 사용자는 단어나 문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프롬프트 내에서 기대하는 바를 명시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성 있는 것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 오븐과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보다는 가족과 함께 할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 전통적인 오븐과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의 장단점을 비교해 주실 수 있나요? 처럼 말입니다. 여덟, 번역 미사전을 통해 유의어 확인하기. 사용자가 입력한 단어나 작성한 문장이 챗GPT가 인식하기에 다소 모호한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첫 번째 프롬프트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새로운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작성했던 문장에서 다른 키워드로 교체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지 문장의 흐름이 이상하지는 않은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아홉, 같은 문장이어도 다시 확인해보기. 사실 여덟 번째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A를 압축하세요 라는 프롬프트보다는 A를 짧게 다시 작성해주세요. A 프롬프트에 대한 결과값이 더욱 좋다는 것입니다. 열, 유연하게 직설적으로 말하기. 챗GPT 사용자마다 대화 스타일 및 프롬프트 작성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것처럼 너무 격식을 차리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를 갖추고 직접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챗GPT 스스로 더욱 사용자에게 협력적이며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11. 본문의 톤 및 수정 확인 및 조정하기. SNS 게시물에 카피나 캡션을 생성할 때
컨텐츠가 타겟과 공감할 수 있도록 톤을 조정해야 합니다. 짧은 문장과 달라 개화체 어조, 간단한 단어를 포함하는 초등학교 5학년 또는 6학년 수준의 문장이 가장 좋은 마케팅 카피라고 합니다. 이는 챗GPT의 결과가 도출 후 글의 톤과 읽기 수준 및 어조를 변경하도록 요청하면 됩니다. 열둘, 개요 입력하기. 가끔 생각보다 챗GPT의 결과값이 다소 짧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구체적인 구조와 개요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작성을 위해 생성하는 프롬프트는 과연 미래의 AI는 인간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블로그 포스팅 스크립트를 AI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약 3000자의 길이로 작성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했던 12가지 프롬프트 가이드를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것 외에도 분명 프롬프트 작성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챗GPT 입문자, 초보자분들이 챗GPT를 사용하시게 된다면 오늘 알려드린 12가지 사항은 꼭 숙지하신 뒤에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좀 더 효율적인 결과값을 분명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